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로서 자, 이 법 쪽에서 검찰에서는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급속 진행 승진도 했고, 그래서 문재인의 비호를 받고 있어서 그때 영향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부터는 지금은 이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데. 자, 이 본인이 최근에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 북콘서트에 가서 뭐 조국에 대해서 고초를 많이 겪고 있다. 자, 검찰에 대해서는 전두환 하나회와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했더라면 자, 지금 이 윤석열 검찰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마구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지금 북콘서트에 가서 그런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검이 지금 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자, 최근에 검찰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대전 고검 검사 그리고 총선 관련 정치인 인사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 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도 정치권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 이성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신성식 검사장도 지난번에 KBS의 이 검은 유착 관련해서 엉터리 정보 제보를 해줘가지고 오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도 감찰을 받고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출마를 선언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울산선거 개입에 개입했던 것이었습니다. 입금과 관련해서 이 감찰이 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고 대전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의 판례에 따르면은 이 사표를 내는 것만으로도 선거에 그 절차를 다 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것만으로도 이 검찰 쪽에 또는 그 직장에 사의를 표한 것만으로도 사표를 냈던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례에 따르니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여부에 상관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황운나 판례에 따라서 이성윤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대검에서 이성윤에 대해서는 지금 중징계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 중징계를 하게 되면 뭐 해임과 정직 등의 이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적절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황운하도 본인이 그렇게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만 나중에 당선되고 보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경찰에서도 사표를 수리해 줬습니다. 이게 입법권이다, 입법 권한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되니까 그냥 뭐 법 절차를 어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이 진짜 법이 맞나 하는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대검은 오늘 조서 출간 기념 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해온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성윤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을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날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성윤은 지난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면서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힌 인물입니다. 자, 작년 9월 달에 조국 출판 기념회에서 조국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다 이렇게 발언했고 또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조국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검찰을 그야말로 뭐 하나회다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조국에 대해서는 그저 바라만 보니까 안타깝다 고초를 받고 있다. 아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고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는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를 열고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를 보고 무도한 검찰 정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 이런 글들도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인이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한 것은 이제 본인이 수사받고 또 나중에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나간다. 지금 이 이성윤은 지난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도 지연되고 찍 늘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본인이 배지를 달면 올 4월 달에 배지를 달면 지난번에 송철호나 황운하처럼 또 방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신성식도 그렇고 자 이 유삼령도 그렇고 그 조직 내부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속속 정치권에 와서 배지를 달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재명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달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 처벌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재판도 지연되고 나중에 본인과 관련해서 정권이 더 바뀌게 되면 그때는 또 우호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계속 이 정치권에 사인을 주니까 정치권에서도 다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또 영입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이성윤은 대검 부패 강력부장 재직할 때 김학의 출국 금지 무마 의혹 입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는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찍은 얘기 감찰에 관여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서 자, 이성윤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대검은 지난 12일 날 김상민 대전고검검사, 박대범 광주고검검사에 대해서도 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자, 이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이었던 작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자, 대검 감찰위가 지난달 28일 날 검사장 경고 처분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권고하자 자, 김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자, 출판 기념회 홍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총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검사는 출판회를 열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 검사는 김상민 검사는 지금 국회의원 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황오나가 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박 검사는 현재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징계법상에 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자 정직 이상의 징계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해임과 면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보니까 공직자들이 지금 바깥에 뿐만 아니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야말로 정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배지를 달겠다. 그것도 대부분 안에서 말썽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 안에서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황운하가 출마할 때 그때도 법원에서 황운하를 봐주기 위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딱 관례가 돼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공직자들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출마하겠다고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 제대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자 이러니까 또 방탄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직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검사만 된 것만으로도 출세할 걸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자기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돌려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른 공직자들의 태도를 볼 때 정말 기가 찬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방탄 막기 위해서 배지를 달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